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의 대표님이신 방시혁 PD님. 힌맨맨. 저희 아무것도 없을 때, 연습생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저희들을 데리고 정말 작업실과 연습실, 숙소까지 이렇게 무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저희 감성을 믿어주셨고, 또 2014년도에 역시 저희가 많이 보잘 것 없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나는 너희가 데뷔 전부터 이미 대상 가수라고는 최소한 생각을 했고, 너희 언젠가 조만간 최고의 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광팬님 작업실 나오면서 저희끼리 되게 웃었잖아요. 많이. 아, 팬님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많이 힘드시겠다. 피디님 주변 분들도 되게 말리셨대요. 아, 잘 나가던 작곡가가 이제 여기서 커리어가 이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말리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방시혁 피디님께 오늘 이 영광을 가장 크게 좀 돌리고 싶습니다. 피디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무대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았어요, 무대? 오늘 무대도 그냥 저희 남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앨범상 받게 됐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되게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이런 사람과 함께 들어서 좀 여러분들께 좀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위한 힘이 되고 싶고, 저희의 영원한 마음속 1위는 저희 마음의 여러분들입니다.